안녕하세요, 브루칭입니다. 이번에 개봉할 게임은 슈펠웍스의 신작 보드게임 런던 네크로폴리스 레일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앞면이고요. 이제 뒷면 같이 보시죠. 뒷면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독어, 오른쪽에는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하고 독어가 이제 같이 있는 판본이고요. 내용물을 보시죠. 일단 룰북이 지금 바로 나오죠. 요거는 이룰북은 영문룰북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도거 룰북. 그리고 이제 게임 구성물이 있습니다. 지금 네크로폴리스의 이제 게임 구성물이고요. 네크로폴리스가 뭔가 게임 이름이 음침하죠. 뭔가 런던에 있었던 뭔가 좋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아마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어떤 뭐 네크로 뭐 무덤으로 사람을 보내는 뭐 이런 테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양한 또 디스크들이 있죠. 이게 아마 개인용 디스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검정색 큐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그리고 이런 뭐 뭔가 집 모양인가요? 뭐 이런 집 모양인가요? 이런 지금 토큰들도 지금 다양하게 있죠.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매우 궁금한 슈피럭스가. 유로 게임을 잘 만듭니다. 준수한 보드게임 많이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슈피럭스에서 신작을 내게 되면은 거의 다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게임 이제 카드 이거 비닐 뜯어보겠습니다. 예, 뜯었고요. 슈피럭스 게임은 이제 많이 사는 편이고요. 카드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 지금 식의 카드가 되어 있죠. 아이콘이 이제 잘돼 있고 텍스트는 딱히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이 지금 이 카드 뒷면에 이렇게 뭔가 점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이게 뭐 게임할 때 뭔가 변주를 주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주머니. 하여튼 슈피럭스 게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뭐 꾸준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근데 이런 게임도 잘 알려지진 않고 있죠. 예. 구입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요거는, 예, 이렇게 돼 있고. 이 게임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게, 펀딩을 하는데, 펀딩 장소가 아시아가 없어요. 예. 유럽 쪽에 보내더라고요. 미국도 보내는 것 같은데, 아시아를 안 보냅니다, 아시아를.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게임 받을 때, 이게 독일로 보낸 다음에, 이거 트랙이 있네. 독일로 보낸 다음에 이제 배대지 통해서 받았습니다. 뭐 이런 타일들. 뭐, 좀뭐 많네요. 개인용 트랙인 것 같아요. 지금 4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개인용 같고요. 이것도 왠지 개인용 느낌? 동전이죠. 개인용 무덤 같습니다. 역시 이게 무덤이. 게임 이름에 이제 네크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크로폴리스 하면 죽음의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죽음의 도시가 뭐 죽어있는 사람의 묻히는 도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나? 보고 있는데 똑같네요. 다른 게 있나 했는데 둘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없네. 왜 양면일까? 다 이런 보드네요. 요거는 왠지 공용 보드처럼 보입니다. 이게 지금 타일 크기에 맞춰 손들리지 말라고 약간 세심하게 이런 걸좀 넣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 모든 구성물은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이상 이제 네크로폴리스, 런던 네크로폴리스 레일웨이 이제 개봉기였습니다.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